누군가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고 기억에서도 사라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경험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누군가의 미움을 받더라도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지 아예 거기서 잊혀진다는 것은 가장 쓰디쓴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기사가 실리거나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 없는 것이 오히려 악플보다 더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집단적으로도 잊혀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도 국제적 분쟁에 쌓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한 것, 또 저쪽 동구권의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 문제를 놓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나들의 열심히 있는 노력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니까 기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소리가 이곳저곳 보도해주고 여론이 들끓어야 그 노력이 열매를 얻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런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대로 가면 분명히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당신들은 다 잊힌 바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던 곳에서 뿌리가 뽑혀서 돼 새로운 곳에 옮겨졌지만 거기 제대로 이식되기도 어려운 처지,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아주 잊으셨나?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향을 잃고 근본을 잃고 살아가는 현실, 마치 고아와 같은 마음, 그런 현실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가 주신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잊으실 것 같아요. 집도 잃고 부모도 외면한 같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맞는가 하는 그런 하소연이 나올 텐데,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처지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닥쳐올 제일 큰 상처는 아마 감정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감정적인 상처입니다. 요즘 우리도 어떤 감정의 시험이 찾아오기 쉽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감정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고립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고립감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울한 심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 코로나 레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간다. 아니 혼자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혼자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외로움이 쌓일 때에 고립감을 느낍니다. 요즘 점점 증가하는 질병인 우울증도 보면은요, 고립감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멀리 있고 나뿐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동떨어져 있는 감정, 그런 감정이죠. 전도서 4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위에서 그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고 격려해 줄 사람이 없고 어떤 공동체 내에서 잊지 못하면 그 고립감이 그를 얼마나 큰 해를 줄지 몰라요.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쪽에서 새 모녀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스스로 세상을 등진 건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요, 보면 월세와 전기세 등 그런 것을 이렇게 내주라고 봉투를 마련해 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연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식당 일을 열심히 했는데 넘어져서 다쳐가고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땅은 지병이 있어서 도무지 뭐가 안 됩니다.
작은 딸이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가정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복지 혜택을 받습니까? 전기나 수도료 이런 거 밀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일인가 찾아가도 보고 소문이 나고 이래서 혜택도 주어지는데 굶으면 굶었지 전기세 수도료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었어요. 죽어가면서 이번 달 새를 만들어 놓고 간 사람들입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갔어요. 폐 안 끼치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가 고립감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아쉬운 게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연결된 사람, 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처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웃이든 집주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에게든 자신의 처지를 좀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고 격려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고립된 느낌, 엄청난 외로움 가운데 감정적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등진 거예요. 참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소속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정감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여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자영업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멈춰있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특별한 위기를 맞은 가정은 없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아직까지 그 복원된 바는 없지만 어딘가 이런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너무 힘들어한 분이 있다면 즉시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히라도 도울 길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고요, 그렇게 이겨낸 사람이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쉽지 않지만 전화라도 하시고 함께 안부도 나누시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요 제일 큰 형벌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집에서는 독방에 있으면 혼자 쓰면서 좋을지 몰라도요, 좋은 이유는 나와서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억어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혼자 있으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고립감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만드신 낙원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생긴 현상 같아요. 즉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고립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상황이 예언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할 때에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버리고 마는 그런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립의 원인은요 결정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나는 버림받았다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가치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아마 그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고아와 같은 마음에는 점점 어둠의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해결받지 못하면 스스로 마음에 담을 쌓고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깊이 주고받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깊은 사랑받는 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도요 차갑고 엄격한 부모 아래 양육된 사람은 부모가 있어도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처 입은 감정이 가득한 세상에 최고의 치료제는 교회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서로가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상처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공유하여서 진짜 가족의 체험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게 된 현실입니다. 뭐 정부 탓도 할 수 있고 감염병 탓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배후에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다시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립감 속에 고아처럼 생각했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아 같은 심령 상태입니다. 불안, 의심, 고립감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 이스라엘의 불안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느껴지죠. 나는 버려졌어요. 나는 잊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로 드신 것 무엇입니까? 젖 먹는 자식과 그 어미입니다.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아이 생각을 잠시 잊어도요, 몸이 알려줍니다. 아이가 젖 먹을 때가 되면 젖이 불어서 아이를 찾게 됩니다. 아이는 어미를 목놓아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아이는 평강을 되찾게 됩니다. 거의 끈처럼 연결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잊혀졌다, 고립되고 상처입었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늘 기억하고 있었고 배부를 때 먹였고 추우면 입혔고 잠잘 때는 돌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그들을 돕는 자 중에 계셨음을 자각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더구나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자식을 버린 부모 이야기가 가끔 나와갖고요, 우리 마음을 참 가끔은 분노케 하고 가끔은 안타깝게 하는데 이기심과 편애도 있고요, 가끔은 자식이 있고 딴짓하는 중독 가운데 걸린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일사후퇴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도 급히 도망가느라고 아기를 얻고 허겁지겁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대기가 가볍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목 놓아 울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참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조차 나를 버릴 수 있고 혹은 잊을 수 있고 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랑은요, 본능 앞에서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떨어져 있고 고립감 속에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 임하여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 손바닥이 있다? 의인적인 표현이죠.
당시 바벨론 문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신체 일부에 새기는 문신이 유행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은 거꾸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손에 새길 정도로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눈길이 늘 그 백성에 머물러 있어서 징계 중에 성도들, 고통받는 처지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망각한 적이 없고 고통을 외면한 적도 없고 때가 되면 정확히 일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거나 망각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일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전혀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틈만 나면 잊고 산다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은 하나님, 따돌림당한 하나님, 잊혀지신 하나님, 외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자녀들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얘기하시는데 가끔 전화하시면서 전화는 왜들 나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죄송하고 그런데 저는 가끔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늘 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도 그래요. 우리 어쩌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 그러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늘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버림받은 내가 아니라 잠시 버림받은 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시간 동안 버림받은 하나님, 잊혀지신 하나님, 외로우신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시간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따돌리고 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 없다면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결단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너를 잊었어, 너를 돌보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외로워, 네가 그렇게 있는 것 아무도 몰라.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의심과 불신앙으로 눈에 색안경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도 안 믿고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대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뭐 확증 편향성 뭐 이런 말도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면은요 늘 오해했다 풀렸다 그런 일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의심의 안경을 살짝 씌운 다음에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은요 100% 거기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왜 저럴까 싶지만 어떻습니까? 의심의 안경을 쓰고 나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여요. 이단이 하는 짓도 그렇죠. 지금 세상이 하는 짓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른 채 몇몇 사례를 가지고 의심의 안경을 씌우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를 보는 눈이 이상해져요. 요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저는 생각할 때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의 대상이 하기고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이런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 본모습을 알아보게 하시고 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다 멸망기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심판은 확정됐다.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래야지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다. 안 들었어요. 저하겠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심판을 부른 것인 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근시한 적이었고 하나님은 멀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한 것이었고요, 사랑하기에 포로되게 만드셨고요, 사랑하셨기에 멸망까지 이르게 하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차원 다른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예배드릴 자유도 없게 만드는 이 현실 가운데 뭐 정부를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차원이 높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해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오히려 이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끔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것이든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험한 시대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방법을 찾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적인 위기를 진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위험한 때이죠. 그때가 진짜 영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그때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사단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의심의 병, 이간의 바이러스가 퍼지면요, 얼마나 심각한 바이러스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최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바닥을 쳐도 망가졌어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신분은 아무리 때묻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막바지에 이사야 49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위기 중에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무리 힘들고 위기가 내 코앞에 내 주변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고아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께 그 말씀 위에 붙어 있어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